자, 9구단 1단을 출력해 주세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9구단 1단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죠. 1 이외의 값을 사용할 수 없대요. 폼은 while문 쓸수 없고. 어차피 안 배웠죠, 아직. 자, 이거를 int i를 1로 놓고 얘를 대체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 뭐 아시죠? 얘는 i가 아니라 1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요거 대체해야죠. 요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요것도 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는 어떤 역할을 떠맡고 있다? 1 곱하기 2. 그러니까 여기서의 i는 2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다? 여기 지금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두 번째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얘가 실행되기 전에는 i가 뭐다? 2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서 2라는 값을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이게 뭐예요? 1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i로 고칠게요. 그럼 뭐가 나온다? 여기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2는 2두번 나왔죠? 이두 번째 건 여기가 3이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요거 전에 i를 뭘로 고쳐야 된다? 3으로 고쳐야 된다. 근데, 3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고쳐요? 이렇게. 1. 왜냐면, 여태까지 이때 i는 뭐예요? 1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2. i가 2로 변했으니까 이것도 2고 이것도 2죠. 2 더하기 1은 뭐예요? 3.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할 때마다 i가 1씩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이 나왔죠. 이거를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라는 걸 아시겠나요? 이거 다 지우면 돼요. 지우고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게 편해졌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똑같은 코드인데 할 때마다 결과가 그럼 사실 같아야 되는데 뭐예요? 다르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다? 변수의 값이 한 단계씩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